국방과학연구소가 대잠정찰용 무인 잠수정을 선보이며 개발 중인 핵심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사업의 신호탄이 된 건데요. 오는 9월이면 전력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다니엘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통영 앞바다. 노란색 물체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기술연구원이 지난 2017년부터 개발해온 대잠정찰용 무인잠수정의 자율항해 모습입니다. 대잠정찰용 무인잠수정은 능수동 소나의 대잠 표적 탐지와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적용된 해양 무인 체계로 수상과 수중 협업 기반 자율 임무 제어와 자율 항해가 가능합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적 항만과 항구 인근 지역에서 감시 정찰 임무와 함께 접경 지역 수중 경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 사업에 실체가 나타난 사례로 해군 본부 관계자는 해군의 잠수함 작전 영역을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군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는 9월경 수중 자율 운항과 소형 소나체계, 수소 연료전지 등 무인 잠수정 전력화를 위한 3대 핵심 기술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